2018년도 기증 자료전 기억의 공감은 2017년도에 기증받은 자료들을 소개하는 전시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 92명의 기증자분께서 3,837점의 자료들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작 100여 점을 선별하여 상설 3관 기증전시실에서 2018년 10월 17일부터 내년 10월 14일까지 약 1년에 걸쳐 전시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시를 개최하는 것은 기증이라는 기부와 나눔의 가치를 마음에 새기고 개인이 이야기가 담긴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기억을 나누고 공감하기 위함입니다. 기증자료전은 일반적인 기획전이나 특별전과 달리 하나의 주제를 일관되게 끌어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증해 주신 기증품들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기억의 공감이라는 전시 제목처럼 자료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리고 기증자가 가진 어떤 자료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것을 또 공유하는 그 관람객들의 기억이 함께 한데 어우러져서 전시를 진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시 컨셉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조선 후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들이 기증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신자석 기증자의 분한문입니다. 분한문은 전통 가옥이나 사찰의 대청마루 앞에 드리는 긴 창살문인데 1970년 농촌 근대화 이후 많이 사라져서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증자인 신자섭 선생은 지풀생활사 박물관 관장을 역임하고 있는데요. 기증품은 기증자의 어머님이신 인병선 여사님께서 수집한 전통 창호 182점을 기증한 것입니다. 본인이 개인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얼마든지 개인의 박물관을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그 공감하고자 민속박물관에 기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병원 남현자 기증자의 견지대는 견진낚시를 할 때 사용하는 민물낚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기증자료는 견지대뿐만 아니라 낚시바늘, 낚시줄, 물고기를 담는 통, 미끼통, 방안용품까지 견진낚시와 관련된 자료를 무려 1천여 점이나 기증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활성화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절되기 전에 이런 소중한 자료를 기증받았다는 것은 꽤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장경호 장신자 기증자의 삼층농의 경우 1911년생인 기증자의 어머니가 결혼할 당시 구입한 혼수품으로 삼남 사녀를 키웠던 어머니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단에 부착된 거울은 1930년대 제작된 삼층농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전시품들 각각이 소중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도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며 공감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이 국내 최대 규모의 생활사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는 수많은 기증자분들의 끊임없는 기증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1964년부터 시작된 기증은 현재까지 총 1,182명의 기증자분께서 5만 303점의 소중한 자료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박물관 전체 소장품 16만 여점 가운데 30%가 넘는 막대한 자료가 기증이라는 인연을 통해 박물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립민속박물관은 여러분과 함께 개인의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 관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